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저 동형 모의고사 풀이 시간입니다. 제 1회 동형 모의고사는 3회 부분에 올라갈 겁니다. 1회, 2회, 3회 올라가고 또 작년 그 기출 문제 있죠. 그 부분을 또 별도로 제가 또 드릴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한번 풀어보시고, 이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먼저 풀어보시고 나서 또 채점 한번 해보시고, 예. 거기에 모의고사와 정답은 있으니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나서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 틀린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 동형 모의고사가 세번 나가면은 40문제씩 세 번이면은 120문제잖아. 그죠? 120 문제고 또 기출 문제도 40 문제 또 나갈 거니까 그럼 160 문제입니다. 그죠? 예, 하여튼 4회 분입니다. 동형 모의고사 3번 아시겠죠? 예, 또 기출 문제 한번 더 강의를 해 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후에 꼭 미리 문제 한번 풀어 보세요. 예,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 시험이라 생각하시고 예, 내가 오늘 이제 주택 관련 시험 보는 날이다 생각하시고 직접고 시간은 뭐꼭 50분 하지 마시고 시간 좀 넉넉하게 잡으세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뭐 시설 과목에서 조금 시간을 좀 줄이고 이거 좀 투자를 좀 하셔야 되니까 시간은 좀또 이래 좀 넉넉하게 잡으시고 하세요. 처음에 시간을 너무 또막그 적게 잡으면은 긴장되고 하니까 시간 좀 넉넉히 잡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풀수 있다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1번 한번 보세요. 1번은 재고자산이죠, 그죠? 총평균법입니다. 예, 총평균은 천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1번에 보면은 총수량 보세요. 20개. 매입도 20개. 또 20개. 그죠? 모두 몇 개죠? 네, 60개네, 그죠? 60개. 금액을 한번 볼까요? 20개, 20, 2,000원이고, 2,200원이고, 2,400원이잖아. 6,600원이네, 그죠? 단가 얼마야? 110원이네. 그렇죠? 이래서, 예, 팔았습니다. 몇개 팔았죠? 40개 팔았죠, 그죠? 20개 남았네? 얼마짜리? 110원짜리. 그죠? 얼마? 4,400원. 뭘 묻습니까, 지금? 매출 거 물었네. 요거 매출 거, 이건 기말제고. 답은 1번. 아, 5번이네, 그죠? 2번. 2번은 매출 채권 회전율 무슨? 그럼 일단 이걸 아셔야 되잖아, 그죠? 매출 채권이 뭐냐? 회전율 하는 거는 이 매출 채권. 이 매출 채권에서 기초, 이게 기말이죠. 이게 매출 회수. 거기에서 기초 매출 채권은 36,000원입니다. 예, 기말은 4만 해줘, 그죠. 그리고 현금 매출액은 15만 원이다. 그럼 뭐알 수가 없고 일단은 그죠? 요 매출액은 알수 없고. 그리고 뭐 다른 말 없네, 그죠?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매 회전율 하는 거 그걸 아셔야 되잖아. 그죠? 회전율은 뭐냐면은 요거 두개 평균을 요거 나눠 주면 되죠. 요 금액 요거 나누기 요거 평균 예. 얼마죠? 38,000원이죠, 그죠? 요렇게 나누니까 회전율이 얼마 나왔습니까? 예, 5가 나왔네, 그죠? 5.0이니까 5. 5가 나왔던 이건 19만 원이잖아. 그죠? 19만 원. 예, 그렇죠? 요 19만 원인데, 요 19만 원입니다, 그죠? 예. 19만 원인데, 요게 무슨 매출이죠? 외상 매출이잖아. 19만 원 가면 안 되죠, 그죠? 왜냐면 현금 매출 15만 원 있으니까, 현금 매출이 15만 원이고, 외상 매출 19만 원이니까, 더하면 얼마? 34만 원. 예. 3번. 3번은, 예, 우리, 예, 주당 이익 구하는 거네, 그죠? 1월 1일 현재 만주가 있었다.
만중 4월 1일 날 발행했습니다. 유상증자네, 그죠? 발행했는데 5천주 발행했다. 플러스죠, 그죠? 5천주고 또 250회당 실시했고 그리고 12월 말에 여기에 단기 순이익 얼마 사용만 있었다. 뭐 다른 건 없네, 그죠? 그럼 배당 25만 해서니까 빼야죠. 빼고 나서 조회수 나눠주면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그러면은 예, 보세요. 요게 4월 1일부터 이날까지니까 9개월이죠. 10분의 9. 3,750주. 그렇죠. 예. 예. 더하니까 13,750주. 예. 빼고 나면 얼마죠? 200은 나옵니까? 예, 정답 3번. 그죠? 다음 4번. 손실 충당금과 손상 차손. 손실 충당금 대손상 같은 말입니다. 그죠? 손상 차손 대손상각비고. 예. 묻는 말 잘 보세요. 단기 순이익은 얼마나 감소나 물어서 일단은 예, 그거 보면은 예, 준다음이 35만 있다, 그죠? 4만 해소불능 되었다 그랬습니다. 40만은, 그죠? 그러면 나에서, 문제에서 이러면 되죠. 나에서 지금, 예, 해소불능을 처리했다. 나에서 보면은 매출 채권이 40만 원이 해소불능 되었는데, 장부의 손실 충당금이 35만 있었네, 그죠? 있었으니까, 여기에 비용 처리해야 되죠. 대손상각비, 손상, 차손, 손실이죠. 그죠? 손실금, 차손이 5만 원. 여기 비용 발생했다. 그죠? 8만 원도 해소했습니다. 다에는 8만 원 해소했다. 그죠? 근데 요거는 2001년 중에 그랬으니까 작년도 거니까 현금이 들어왔고 예, 들어간 게 얼마 8만 원 들어왔죠, 그죠? 여기 이제 충당금이 들어왔다, 그죠? 충당금 8만 원 다시 늘어났네. 그리고 라 보세요. 라에 보면은 1200만 원의 미래 현금 흐름이 1170만 원 되어 있으니까 30만 원 대손 발생했죠. 30만 원이 해산된다, 그죠? 8만 원 있으니까 얼마 해주마 되죠? 대손상각비라는 손상 차손 8만원 있으니까 20만원 해주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충당금 22만원 하면 됩니다, 그죠? 그 요거하고 요기 발생되었으니까 27만원 비용이 생겼네. 강가상각비는 아 대손상각비 27만원이니까 이익은 27만원 감소한다. 재고자산 1번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재고자산 취득 건설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 원가는 시동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순실현 가치란 순공정 가치에서 판매 자금에는 순실현 가치라는 것은 공정 실현 가치에서 예 순실현 가치라는 것은 실현 가치에서 예상되는 판매가에서 예상되는 판매 비용과 추가 완성 원가를 뺀 걸 말하죠. 그죠? 예, 잘못됐네. 그죠? 3번. 재고 자산은 지역별 위치나 과세 방식이 다르면은 동일한 재고 자산에 대한 다른 원가를 정할 수 있다. 아니죠. 상품이 여기 서울에 있거나 부산에 있거나 같은 법을 해야 되는 거지. 위치역에 따라서 달리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4번 문제. 가중평균법은 주기적으로 계산하거나 매입할 때마다 생산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계산을 한 기간 동안 한다는 걸 총평균법이고 살 때마다 하는 게 바로 이동평균법이잖아, 그죠? 예, 맞죠? 4번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고자산 용역의 원가는 선입선출법 또는 가중 이건 아니죠. 개별법을 정한다. 그죠? 원칙 개별법이죠. 그죠? 다음에 6번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그래서 1번의 선급금 선수금은 비금융 제외. 그죠? 2번의 미지급법인세 제외.
3분의 재보증 충당 부채 선수 수익도 제외, 그죠? 4번에서는 투자 부동산, 상품, 재고, 금상품 아니죠, 그죠? 제외. 매입 채무도 아닙니다, 그죠? 재고사상도 아니고, 4번에 매출 채권 차익은 미수금 정답. 알겠죠? 7번, 오류가 나왔습니다. 오류를 수정하기 전에 이익이 15,000 있었다. 수정 후에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보면은, 그죠? 1년도 재고 자산이 5천은 과대 계산돼. 자산이 과대돼 있다면 이익도 커져 있겠죠. 그죠? 그리고 2년도로 넘어옵니다. 그죠? 넘어오면 여기 적어지죠. 그죠? 2년도에 자산이 3천 과대돼 있었다. 그죠? 3천은. 이게 돼 있었네. 이게 5천이에요. 5천은. 그죠? 이렇게. 그죠? 예. 그러면은 자 보세요. 다시 할게요. 1년도에 기말 재고 자산 1년도와 2년도에 요 기말 재고 자산이 5천은 커져 있다 그죠? 커져 있었고 여기는 얼마? 3천은 커져 있었죠. 그죠? 예. 요게 이익의 미신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면은 5천은 과태가 넘어오면은 요게 예. 지금의 오류 수정 전에 이익이 15,000원이었다, 그죠? 예, 수정. 과태가 15,000원 넘어오면 뭐가 되죠? 5,000원 과소가 되죠. 그 결과적으로 2,000원 과소다, 그죠? 그죠? 2,000원 과소가 15,000원이니까 정확한 얼마? 17,000원이죠. 그리고 8번은, 8번은, 예, 요거는, 회계 변경입니다. 그죠?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역연수죠. 이렇게 해서. 기계의 취득원가는 500만 원. 예, 잔존가치는 제로고, 내역연수는 10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 증액법이다. 그죠? 증액법. 그 1년에 감가상각비는 50만 원이네. 그죠? 50만 원인데, 예, 몇년 지났습니까?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그러면 얼마? 250만 원 마이너스. 5년 지났으니까 5년 마이너스. 되죠? 여기다가, 대수선을 하고 나서 150만 원 들어갔네요. 자본 지출 150만 원 플러스. 예, 3년 이내 됐다 그랬습니다. 3년. 아시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말이 없죠. 그럼 이거 얼마고 물었습니다. 얼마고 이렇게. 그럼 빼고 그죠? 더하니까 얼마? 3, 400만 원이네. 제로고 얼마? 8년. 5, 50만 원. 정답. 그죠? 유용성을 보강적 특성. 5번이죠. 예. 다음에 묻는 말 보세요. 매입을 위한 지급한 금액. 그 자료가 지금 이런 문제를 이래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푸냐 하는 거는 문제 자꾸 접해봐야 되는데 딱 보면은 두 개씩 나와 있잖아. 그죠? 매입 채무라는 계정과 요거는 매입 채무 계정이 보이고 하나는 뭐죠? 재고 자산이다. 그죠? 이건 상품.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거는 여기에 부채니까 기초, 기말, 지급, 매입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기초, 뭡니까? 기말, 매입, 매출원가. 요런 T 계정을 우리가, T는 4개니까, 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럼 기초에 30만이잖아. 기말은 375. 그죠? 이쪽 이게 안 좋아졌잖아요. 이걸 위해서 구해 와야 되죠, 그죠? 이렇게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은 아 형태를 바꾸면 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주어진 거 보세요. 이게 115만 원 나왔잖아. 115만 5천 원이네. 상품의 기초가 얼마죠? 85만 원.
기말이 얼마죠? 82만회입니다. 끝났잖아. 더하고 빼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이게 얼마죠? 예, 1125. 예, 1125. 그럼 이거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예, 1325에다 37을 빼니까. 얼마 나오죠? 1425에다 1050 나오네. 정답. 예, 1번 정답입니다. 11번.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유형자산은 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상태에 이르는 데 시작하고 맞죠. 그죠? 매각 예단선으로 분리되는 날과 저단하는 중에서 이런 날에 중지하고 방법에는 증액법, 체감잔액법, 생산자 비례법이다. 체감잔액법은 내용요소 결정에 진부화를 중시함으로 운유 중인 유형자산은 상각을 중지한다. 운유 중이라는 것은 쉬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가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우리가 강가상각이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함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되는 부분이잖아. 그죠? 그래 잠깐 쉬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은 경과되고 있잖아. 그 강가상각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잘못됐다. 그죠? 예, 방법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고 12번 자본총계 인용을 옳지 않은 것. 유상증자, 주식 발행이죠. 그죠? 예, 그러면 자본의 증가, 이익여금 불변, 자본총계 증가 맞죠? 무상증자라는 것은 잉여금의 자본 전입이죠. 그죠? 이익금을 갖다가 그냥 저 안에서 유상증자라는 것은 다시 돈을 가져가는, 외부에서 가져오는 게 유상증자. 그러니까 늘어나잖아. 그죠? 무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에서 내부적으로 적립금을 자본 전입했다. 이게 무상이죠. 그죠? 자본금은 증가되겠지. 그죠? 그죠? 증가되지만은 이익여금은 관계없죠. 불변. 자본 총계도 불변 틀렸네. 예. 현금 배당. 자본 관계없잖아. 그죠? 이익여금 감소, 자본 총액은 감소. 맞죠? 그죠? 주식 배당. 자본금은 증가됩니다. 이익여금 관계없고 감소. 주식 배당이니까. 자본 총계는 불변. 분할도 자본금은 불변, 불변, 불변. 맞네,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힘듭니다. 예. 분할과 요거 우리 자본 해제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소품이 5천이 있었습니다. 기준에서 주신 또 구입했다. 자산 처리했다 그랬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모품이 10,000 있었다. 이 말이죠. 10,000 있었는데 기말에 3,000원 남아 있다 그랬습니다. 얼마 썼죠? 8,000원 썼네. 소모품 B 8,000원 썼다. 소모품 8,000원 하면 되죠. 5번 답입니다. 예. 다음에 이거는 우리 기초의 자산, 부채, 자본, 기말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이다. 그죠? 요 자료네. 예. 보세요. 기초의 자산은 4만 원이고, 부채는 만 원. 말의 자산과 부채입니다. 6만 원과 2만 원이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차이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이익이 2천 원이다. 5천 원이다. 예, 자, 일단은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본이 얼마? 3만 원이잖아. 그죠? 4만 원이죠. 응?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 보면은 지금 유상증자와, 예, 있다. 그죠? 그, 기말 자본에서, 알겠죠? 예, 이 기말 자본이 4만 원입니다. 그죠? 그, 기말 자본 4만 원에서, 플러스, 여기다. 그죠? 여기다가 여기 유상증자 있었잖아. 여기다 유상증자 보라서 얼마? 4,000원. 현금 배당이 얼마죠? 2,000원 있었죠. 그죠? 이렇게 됐잖아. 응? 그러면은 예, 여기에서 요걸 빼면은 여기 얼마죠? 32,000원이죠.
8천 나와야 되는데 이 3천 5천밖에 없잖아. 그 이게 뭐가 있단 말이죠? 기타 요 사이도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요게 보세요. 예. 여기 지금 3만에다가 이 유상증자 있었잖아. 배당했었잖아. 그죠? 요걸 여기서 요걸 빼니까 여기 나왔잖아. 그럼 요게 3만 5천이란 말이죠. 요거 빼면 요거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 3만 5천 나오기 위해서는 3만 4천에서 2천, 3만 2천은 요거는 뭐 3천 있어야 되잖아. 플러스. 요게 뭘까요? 기타 보가리. 알겠죠? 예.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요게 기타 보가리 이기죠. 그죠? 기타 포괄이익과 단기순을 더한 게 이게 뭐죠? 총포괄이익이잖아. 그죠? 총포괄이익은 8,000원. 1번 답이 되어버립니다. 예. 다음 15번 충당부채와 우월부채, 우월자산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을 준용하기 위하여 수선유지비용, 우리가 국제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예. 여러분들이 아파트에서 하는 회계는 기업의 기준으로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장기수선 충당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국제 기준에서는 수선비가 없습니다. 예, 맞죠? 그죠? 충당부채에 대한 화폐 시간가치, 화폐 시간가치라는 것은 오늘 가치와 미래 가치, 그 차이를 말합니다. 차이. 오늘의 돈의 100원의 가치와 10년 후 100원의 가치는 다르잖아. 그죠? 그걸 우리가 시간 차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현재 가치를 하죠. 그죠? 오늘의 가치. 하면은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미래 예상되는 영업 손실은 요거는 인식 안 한다 그랬죠. 어떤 의무에 대하여 제3자와 연대 의무를 지는 경우에 제3자가 이행할 것. 그게 우발부채죠. 그죠? 예상되는 처분 이익은 요거는 인식 안 한다 그랬습니다. 뺀다가 잘못됐죠. 그죠? 다음 이번에는 예, 묻는 말이 뭘까요? 예. 오류가 뭐 생겼다 이랬네요. 오류가 기말 오류가 매출 채권에 실제 나왔으니까 아하 이거는 매출 채권의 기말을 가지고 그 오류를 검증해 보는 거구나 이래 아셔야 되겠죠. 그죠? 기말 채권.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이렇게 아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매출 채권. 그죠? 채권 나오면 뭐 나올까요? 그렇죠. 3번 나오겠죠. 그죠? 이게 기초, 기말. 여기 매출, 회수. 여기 기초, 기말. 매입, 거기 보니까 매출과 뭐 보니까, 예. 없네. 아, 오가 있네. 그죠? 원가. 아시죠? 예. 지금 이걸 가지고 찾아봐야 돼요. 문제가. 왜? 여기 보니까 실제가 나와 있잖아. 실제가. 얼마? 예, 이 5만 원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잘못됐다. 얼마 잘못됐냐? 이런 무섭니다. 정확한 거 알아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기초 상품은 2만 원입니다. 매입은 10만 원이죠. 그리고 기말 상품은 만 원이고 기초 3만 원이고 회수가 4만 원이다. 예,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해 판다. 요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여기에 20% 이익 붙인다 그랬네요. 그죠? 1.2. 이거 알 수 있잖아. 11만 원. 요 20% 이익 붙이는 거 얼마? 13만 2천 원. 요래 판다, 그죠? 요게 매출. 요게 요거. 다음 얼마? 2만 2천 원. 2만 2천 원과 5만 원 차이 얼마? 2만 8천 원 났네. 답. 응? 뭐, 잘못됐죠? 다시 계산해 볼까요? 12만 원, 만 원, 11만 원에다가 20% 2를 가서 판다 그랬으니까 13만, 매출이 13만 원, 2천 원이고, 예. 맞는데. 그 13만 2천 원이 들어오니까 16만 2천 원이잖아. 아, 요 사람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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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16만 2천에서 4만 원 빼니까 12만 2천이잖아. 1조 빼버렸네. 그죠? 요거요 차이니까 얼마? 7만 2천 원. 그렇죠? 17번. 자산을 정상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의 금액. 실현 가능 가치를 말합니다. 판매 가치, 실현 가능 가치. 18번. 당기순 손익과 총포괄 손익 간의 차이를 발생해. 그게 뭐죠? 기득권 손이잖아. 해기, 파지. 기업, 리얼, 비업. 알겠죠? 19번. 교환 나왔습니다. 교환 문제 19번. 교환이다. 내 거니까. 대한, 한국. 교환이다. 그죠? 교환 나왔다 어떻게 합니까? 장부와 시크. 장부와 시크. 그죠? 이렇게 하고. 대한의 장부는 얼마죠? 110만 원이네. 시크는 얼마? 90만 원. 이쪽은 모른다, 그죠? 지동한 100만 원이네요. 이건 알 수 없다, 그죠? 자, 문제 보니까 현금 10만 원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요거 주고 요거 받아봤습니다. 그죠? 이때 실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꺼 뭐죠? 내꺼 시가 했습니다. 여기 지도본 거잖아. 100만 원. 그죠? 뭘 묻습니까? 지도가 물었네. 정답 100만 원. 예, 3번 답입니다. 만약 이때 처음 손익을 물었다면 장부와 요거 차이잖아. 요게 요래 되었으니까 20만 원 내렸네. 손실. 그죠? 20번. 주식 100주를 4천 원 주고 샀다. 치득했죠. 그죠? 예. 이게 요게 취득했는데 언제 1년도 초네. 그죠? 예. 이걸 1년도 말에 4,800원 됐다. 또 이게 2년도 말에 5,000원 됐다. 이랬네. 그죠? 그리고 2년도 중에 50주를 팔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묻는 거 2년도 묻고 있네요. 그죠? 2년도 보세요. 요게 지금 팔았습니다. 그죠? 요게 요래 되었습니다. 플러스 800 됐네. 그죠? 요게 요래 되었죠. 그죠? 예, 마이너스 200. 요게 뭐죠? 평가 손실이잖아. 그죠? 평가 손실인데 요 사이에 팔았다, 그죠? 요 사이, 200이 내렸잖아, 그죠? 요 사이, 100주 중에서 몇 주 팔았죠? 50주를 팔았네. 그죠? 얼마에 팔았습니까? 4,500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요거는 요 사이에 팔, 요걸 요래 파는 거잖아. 그 300원 손해봤죠, 그죠? 그 여기에 300원 손해봤으니까, 300원 손해봤으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5,000원 손실 생겼잖아. 처분 손실이고. 50주는 요게 요래 돼서 200원 또 손해봤네. 그죠? 만원 손해봤네. 자, 보세요. 요거는 처분 손실이고 요거는 평가 손실이네. 결과 손실이 얼마? 25,000원 생겼다. 이겁니다. 손실 25,000원. 예, 손실이 생겼다. 그죠? 예. 손실 25,000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걸 지금 문제가 기타 포괄 손익을 하면 이걸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으로 하는 경우하고 단기 손익으로 하는 경우에 그죠? 예, 이게 단기 손익 검사상인 경우와 기타 포괄 손익 경우에 이걸 구분하라 이랬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지금 우리가 두 문제를 가져가야 돼. 두 문제. 왜 단기 손익일 경우에는 그죠? 요 단기 손익일 경우에는 원래 손실 생기는 거, 그죠? 예, 말하자면은, 우리가 요 지금 현재 2년도에 그거 보면은 단기 손익일 때는 우리가 상실 할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시점에 봐서는 요 시점에 200원 손해봤잖아, 그죠? 200원 손해, 여기에서 우리가 손해보고 많은 손해봤고, 요거는 요래 팔았으니까
200주에 50원이니까 만원 손해봤고, 200주에 50원이니까 15,000원 손해봤으니까 25,000원 손해봤는데, 잠깐만, 예. 다시 한번 볼게요. 1년도 초에 주당 4,000원에 샀다가, 1년도 말에 4,800원 됐고, 그 다음에 2년도에 5,000원 됐네요. 그죠? 됐는데, 이걸 지금 2년도에 50주를 4,500원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2년도에 팔았죠. 그죠? 팔았는데, 우리가 당기 손익으로 처리해라. 두 가지네. 그죠? 문제가. 그러면 당기 손익은 상계 안 한다 그랬죠. 그죠? 상계 안 하고, 기타 포괄 손익은 상계해야 되죠. 상계.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일 때는 상계해야 되니까, 플러스 800원과 마이너스 200원 상계하면 플러스 600원 되겠네. 그죠? 그렇죠, 그죠? 600원 되는 거고, 이거는 상계해야 되는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요게 요래된 거잖아. 그죠? 예. 이거네. 제가 지금 요게 지금 800원 올랐고, 요거는 200원 올랐네. 그죠? 4,000원에서 200원 올랐네. 그러면 200원 올랐네. 올란 거고. 그렇죠, 그죠? 200원 올랐지. 내린 게 아니고. 여기 오르고 올랐잖아. 그러면은 200원 올랐는데, 요게 지금 현재, 그죠? 요게 50주를 팔았으니까, 요 사이에.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요건 300원 손해봤잖아. 그죠? 요거는 300원 손해봤습니다. 15,000원 손실이 생겼고, 요거 50주는 요래 200원 손 이익 봤으니까, 그죠? 만원 이익 봤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5,000원 생겼잖아. 당기 손익은. 당기 손익은 5,000원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되고. 그럼 기타 포괄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기타 포괄일 때는. 그러면은 요걸 상계해야 되니까 800원이면 상계하면 1,000원이잖아. 1,000원. 그 1,000원. 그렇죠? 1,000원. 1,000원인데 50주니까 요게 1,000원, 요 1,000원이잖아. 그죠? 1,000원. 예. 겨우 1,000원 이익 보는 거죠. 그죠? 50주니까 5만원. 이익 봤죠. 그죠? 이익 봤고, 예. 50주는 이익 봤고, 그리고 50주가 지금 50주를 팔았으니까, 처분 팔았으니까, 이 50주에 1,000원이니까, 50주에 배우마. 아니지. 이 50주에 1,000원이면 50주니까 1,000원이면 5,000원이죠. 5,000원. 그죠? 5,000원이 이뻐죠. 그죠? 5,000원. 맞죠? 그죠? 5,000원이죠? 여기 상계하마 1,000원이잖아. 여기 50원이니까. 50원, 1,000원. 5만원. 5만원입니까? 5만원 맞죠? 내가 계산 잘못했네. 5만원 맞네. 5만원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50주는 팔았다, 그죠? 50주 팔았는데, 우리가 기타 포괄을 합니다. 기타 포괄로. 기타 포괄일 때 50주입니다. 그죠? 기타 포괄일 때, 처분이 100주가. 좀 헷갈리네. 당기는 알겠죠? 그죠? 당기는 요게 1,000원, 우리가 요게 200원이니까, 50주 200원이니까 만원 이익 받고, 요걸 4,500원, 300원 손해봤으니까 마이너스 15,000원이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5,000원이다. 그죠? 요건 답이 나왔고. 나왔는데, 우리가, 기타 포괄입니다. 그죠? 잠깐만요. 잠깐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25번 문제는, 20번 문제. 예, 잠시 하겠습니다. 예.